계좌 개설과 회원 가입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증권 계좌로 입금을 해야 주식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키움증권 영웅무포에서 연결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 간 입출금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웅문포를 실행하여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 중 온라인 업무를 선택하고 연계은행 입출금에서 0801 연계은행 입출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 상단 화면번호 입력창에 0801을 입력해도 됩니다. 연계은행 입출금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증권계좌로 입금을 해보겠습니다. 입금할 증권계좌를 선택하고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잔고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당사 매체를 통한 입금이 불가능하오니 연계은행 매체를 통해 직접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출금 화면 가운데 은행 계좌 조회를 클릭하고 계좌 개설 시 연결한 은행 계좌를 확인합니다. 은행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하단 잔고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연결은행에 따라 은행 계좌 비밀번호 입력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비밀번호 연속 3회 오류 시 입금이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 금액란에 입금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액 버튼을 눌러 금액을 입력하고 이체 금액 하단 증권계좌로 입금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금 내역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이체 결과에서 이체 후 예수금과 하단 메시지를 조회하여 입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증권계좌에서 연결된 은행계좌로 출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금할 증권계좌를 선택하고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잔고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은행계좌조회를 클릭하고 계좌 개설 시 연결한 은행계좌를 확인합니다. 이체 금액란에 출금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액 버튼을 눌러 금액을 입력하고 이체 금액 상단 은행 계좌로 출금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출금 시 미수 발생을 원치 않을 경우 미체결 매수 주문권이 없어야 하며 출금 가능 잔액 D+1, D+2 추정 인출 가능 총 3개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 기준으로 출금해야 합니다. 출금 내역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이체 결과에서 이체 후 예수금과 하단 메시지를 조회하여 출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입출금한 내역은 상단 메뉴 이체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을 조회할 증권계좌를 선택하고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 원하는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